부산교육청의 해운대구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학부모들이 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해운대구 학부모 200여 명은 3일 부산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항목에 배점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고 5년 전과 평가 항목이 너무 달라 대비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서 이번 평가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운대구가 낮은 점수를 받은 1차적인 핵심은 사학재단에 있다며 오는 10일 사학재단에서 내놓을 대책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재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오는 8일 해운대구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